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았습니다. 경북 지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9도, 포항 29.5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어떤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방선거 바뀐 점, 또 주의할 점을 김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13일 7대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입니다. 대구는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수성구에 산다면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시의원 비례와 지역구 시의원, 수성구의원 비례와 지역구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투표해야 합니다. 김천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해져 투표용지 8장을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닷새 전인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없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만 19살 이상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넘고 지자체 외국인 대장에 오른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4,523명입니다. 후보 등록을 한 후보도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끼리의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과 그리고 또 미리 하게 되면 선거운동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기간과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로 봐서도 여러 가지 관리기간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20명을 초과한다든가 컴퓨터 자동 동보 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은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등 소품을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반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차비나 수고비, 음식물 같은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가 다시 단일화 문제로 뜨겁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홍덕률, 김사열 후보는 단일화해서 대구 교육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900여 명은 김사열, 홍덕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가 하나가 되면 선거 승리를 통해 대구 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선거일 20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두 후보는 경쟁만 있을 뿐 연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현명하고 통 크게 후보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하여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심판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고 무엇보다 강은희 후보가 국정교과서 논란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던 김사일 후보도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홍 후보에게 단일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저 김사열은 대구 교육의 희망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적극 수용하고 어떠한 단일화 방식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홍 후보에게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초나 6월 12일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덕률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물 건너가는 듯했던 대구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영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 정치 변화를 위해 반자유한국당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김영기 후보는 수구 보수일당 독점 구도를 청산해야 대구가 바뀌고 살아난다며 민주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해 반자유한국당 연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장뿐 아니라 광역기초 의원들까지 정책 연합은 물론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의 부인이 건설사로부터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 일에 주 후보가 관여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 측은 진정을 낸 A씨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사실과 다른 정치적 음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모두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